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주치되기의 박종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편지에 대해서 대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오늘 시간에는 작은 소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도 보시고 나서 잘 관찰을 하시고 편지를 읽는 찬찬히 훑어보시면 우리 건강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상부에 있는 노릇노릇하게 보이면서 투명하게 보이는 소변이 정상 소변이고요. 오른쪽 위쪽 부분에 보이는 소변은 약간 붉은색이 띈 소변입니다. 이런 소변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아서 결핵약을 먹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색깔이 좀 있는 블랙베리 비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먹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그 근육이 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소변이 나오는 통로에 감염이 있거나 혹은 신장까지 염증 경우는 사구체 신염 같은 혹은 뭐 신장이나 방광에 어떤 악성 종양이 있을 때도 피가 섞여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경우에 이런 색깔을 보이고요. 또 소변이 유난하게 색깔은 괜찮은데 탁하게 아주 맑게 보이지가 않고 뭐 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왼쪽 아래쪽인데 통풍이라든가 맥주, 동물 내장이라든가 튀긴 음식, 갑각류, 푸른 생선을 많이 먹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지만 방광 염증이나 전립선 연기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 아래쪽에 있는 거품이 많이 있는 소변은 이게 이제 그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뇨라는 단백질, 소변에 나오지 말아야 될 단백뇨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라든가 신장이 염증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 이 좀 망가지는 경우, 고혈압에 따르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거품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지속적으로 서서 소변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 소변이 그 높이로는 소변기 밖으로 반경이 40cm. 높이로는 30cm까지 이게 튀어서 외부로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소변을 봤을 때 그 변기 주변에 약 소변 방울이 한 2,300방울 정도가 외부로 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무슨 저기 소변이나 대변으로 균이 배출되는 감염 질환 대표적인 게 지난 그 코로나19였었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튀면 그거가 접촉이 되면 손을 통해서 입을 들어와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도 되지만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변을 보시고 나서 손을 닦는 이유는 내 손 또한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뭐 설사라든가 어떤 장의 염증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경우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써 있는 여러 가지 가까이 와서 좀 흘리지 말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구들, 재밌는 문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려면 45도 각도로 너무 세게 압력이 세지면 많이 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많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공중위생이라든가 내 개인위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변이 밖으로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런 운동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튀는 위생관리 부분에서는 앉아서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이게 이제 변기에 닿은 경우는 더 불결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어르신들에서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소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앉아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성과 같이 소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남자 화장실에서요 에티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시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밑에 떨어져 있는 변기 밖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소변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제가 한 달 후에 가 보니까 이렇게 이 발판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뭐 휴게소라든가 공중 화장실에서 많이 보신 그 뭐랄까요 그 뭐 짧은 그 글들이 소변기 앞에 많이 붙은 걸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 부분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흘리지 않도록 적당한 각도와 힘을 조절하고 해서 조금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